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모들의 치유와 성장을 돕고자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의 책을 쓴 저자이자 17년 차 초등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그 미라클 모닝 책이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그래요? 일단 아침 일찍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류의 책이 오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고 굉장히 정말요? 좀 저도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약간 이렇거든요. 일단 그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나를 좀 돌아보고,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네. 그냥 제가 실천한 거를 꾸준히 봐주시던 이제 블로그 오, 이웃분들이 네.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내가 그 겪었던 여정을 한번 글로 전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된것 그러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 걸뭐 인증하고 같아요. 뭐 이런 걸 하셨던 거예요? 야, 그럼 몇 시에 일어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니까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그냥 기상시간을 조금씩 당겼어요. 제가 원래 잠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었는데 한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서 10분씩 조금씩 당기면서 매일 기상시각을 와, 인증을 하고 네.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당겨서 지금 거의 5시 전에 와. 일어나는 것 그럼 이제, 아, 이게 보통 뭐 10분, 10분씩 당기겠다고 하시지만 그 10분, 10분씩 당기기 전에, 아, 나 이제 좀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새벽 기상을 시작했던 거는 2018년쯤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는 그 한참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 책, 뭐 5AM 클럽 이 네네네. 책 읽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네네. 확실히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몇 네. 달 하고 나서 그냥 다시 원래 생활에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2020년에 되게 제가 인생에 완전 바닥을 치는 일들이 막 겹쳐서 오, 일어났어요. 네네네. 아이가 되게 심하게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또 남편이랑 제가 사이가 굉장히 안 아, 좋아가지고, 네네.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아, 하고, 네. 이혼 준비를 하고 아,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아이랑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홀로서게 하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제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싱글 맘이 되면? 네네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찰나에, 네. 어느 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재우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항상 잘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더라고요. 어,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자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남편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주말에도 이제 서로 이제 못본척 지나가고 아이랑도 각자 놀아줬어요. 그래서 주말에 그날 주말에도 아이랑 둘이서만 이렇게 놀고 네. 있는데 아이가 저랑 막 놀다가 갑자기 엄마 나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내 1번 소원이야. 내가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맨날 안 들어줘. 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슴이 완전 쿵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가 그렇게 맨날 밤마다 이렇게 손두손 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 기도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엄마가 돼가지고 이 아들 1번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네 기도 분명히 들어줄 거야, 들어주실 거야. 엄마가 더 노력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과 관계를 다시 어떻게든 다 돌려봐야겠다는 네. 생각으로 뭘부터 할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근데 비폭력 대화를 배워도 네. 남편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그쵸, 갈등이 그쵸. 이게 쉽지 깊어가지고. 않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제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새벽 기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되게 굉장히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한테 진짜 상처 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아, 대단하시다, 진짜. 와. 그, 보통 이제 엄마들 책들을 제가 엄마분들이 쓰신 책들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이 새벽 시간이더라고요. 네, 저는 맞아요. 좀 놀라워요. 공통점이에요, 진짜. 그, 이제 워킹맘이든 뭐 그냥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시든 간에 이 새벽 시간에 뭔가 일을 하셔가지고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이 새벽 시간이 엄마들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더 간절한 시간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의도적으로 내 시간을 떼지 않으면은 그냥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뭐 네. 일하고 이러다 보면. 네. 근데 저녁 시간에 애를 재우고 하다 보면 네. 이제 막 일상의 피로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되게 발전적으로 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밤 시간을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보다 그냥 푹 자고 아침에 네. 딱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효율도 높고. 네. 그 이제 책에서 워킹맘으로서 마주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고민이 있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답을 좀 찾으셨나요 일단?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것일까 그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 그 이제 연결이 된 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제가 되게 상처가 굉장히 많고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이 앞에서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내 상처를 아이한테 안 물려주고 아이를 네. 잘 키울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러려면 나부터 돌봐야겠다 나부터 치유를 해야 네. 내 모습을 보고 아이가 그대로 자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린 결론은 네. 그냥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자 누구를 잘 키우자 말자 이런 네. 것보다는 네. 그냥 나를 잘 돌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사하고 계시고 아이도 키우고 계시니까 그냥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예요? 잘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애가 성공하는 게 아이를 잘 키운 거예요? 그 잘 키운다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만의 네. 기준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제 삶이 네. 저만의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주어진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내 삶은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왔지만 네. 늘 공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나는 분명히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나는 왜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네네. 내 주도적인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안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뭔가 만들어주고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좀 특별하고 싶은 뭐 특별히 하고 있는 뭐 교육법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이가 말을 할 때 네. 잘 공감해주고 아이가 아이디어를 낼 때 막 이렇게 경탄한다 그럴까? 그 김종환 작가님이 말한 경탄이라는 단어가 저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 아이가 네. 뭔가를 했을 때 아니면 뭐 그냥 있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경탄하는 마음으로 늘 지켜봐 주는 거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울타리가 되는 네. 거.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네. 있게 위험한 일만 아니면 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다 시도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네. 그냥 이렇게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거 그런 게 전 부모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모습 있잖아요. 네. 뭐 사교육을 막 네. 다니고 뭐 공부하라고 막 네. 하고 이렇게 안 하시나요? 아니 뭐 네, 네. 전혀 안 하세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아이랑 상의를 해요. 아. 도서관은 굉장히 자주 가요. 도서관 가는 거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 엄마 가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네네. 해서 이제 아이를 좀 설득해서 같이 가는 편이고 네. 이제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네. 이제 한번 시도는 해보는데 자기가 해보고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안 다니고 싶어 이러면 그냥 그만두고 그럼 뭐 전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따라오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제가 네. 이제 뭔가 좀 도움을 주거나 이럴 텐데 네네. 또 아이가 저를 닮아가지고 되게 좀 기질이 예민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네.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심히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히려 첨언을 하는 게 네. 아이의 사기를 꺾는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 지켜만 봐주는. 네, 그래야 되겠다. 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진짜 아이가 잘하나 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이가 잘하나 봐요. 되게 섬세한.
특별한 아이라서 되게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런 걸 이제 10년 동안 네. 이제 이 아이가 10살이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에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삶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지키기로 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키기로 하신 건가요? 네. 그 당시에 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한 일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뭐 풍족하게 산 편은 아니라서 네네.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네. 하게 해주려면 네.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지. 네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더라도 나는 이제 나가서 월급을 받아서 이제 둘이 같이 맞벌이해서 열심히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직 많이 어린데도 육아휴직을 네. 더 쓸 수 있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 복직을 했어요. 아 돈을 더 벌려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없는 자리가 아이한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네. 다시 휴직을 했어요. 다시 휴직을 하고. 네, 네, 네. 네, 이제 맞벌이보다는 훨씬 더 급여가 적지만. 네, 네, 네. 그것보다는 아이한테 지금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될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네. 다시 휴직을 하고 아이랑 계속 이제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럼 두 번째 휴직했을 때는 아이가 몇 살이었을 때예요? 6살 때? 네. 아, 그게 띄엄띄엄도 되나 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네. 네,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네.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진짜 어렸을 때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맞출산을 하고 나서 한번 휴직을 하신 거고 6살 때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아이를 이제 좀 봤을 때랑 6살 때 똑같이 이제 1년간 육아휴직 했을 때랑 좀 다른가요? 어떻게? 네,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어떤 게 다르세요? 네. 일단 너무 이게 태어나자마자부터 휴직을 했을 때는 네. 그 아이랑 뭐 이렇게 교감하는 것도 없었고 거의 이제 그쵸, 육체적인 그쵸. 케어가 네.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네.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제 마음을 돌볼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씩 이제 자녀 교육서도 읽고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로서. 네. 네. 그래서 6살 때는 이제 또 아이가 말도 잘 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감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같은 휴직인데도 네. 처음에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휴직한 것보다는 훨씬 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복직하기 싫을 정도로. 아, 그 이제 새벽 5시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바꿔나갈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애초부터 그럼 나는 미라클 모닝 할 때, 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하시고 조금씩 줄여나가신 건지. 아니면 이제 줄이다 보니까 새벽 5시 된 건지. 네. 어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이다 보니까 네. 조금씩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많아지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땡기다 보니까. 네. 한 4시 반까지 땡겨봤어요. 네네네. 4시 반에 또 한 그렇게 한 6개월 이상을 4시 반 기상으로 쭉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자야 되더라고요. 자는 그쵸, 시간이 그쵸, 거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일상 낮에 막 이렇게 너무 졸리거나 막 너무 막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네. 날이 생겨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더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찍 일어나는 건 무리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5시 전후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내 적정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5시가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 이제 신체적 그 상태에 따라서 교체된 거네요. 네.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5시에 일어나는 게 사실 뭐 말이 쉽지 대부분은 이제 못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좀 겪으신 시행착오들 그리고 이제 노하우들 이런 것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엔 몇 시에 일어났었어? 그럼? 제일 처음에는 6시 반 정도? 원래는 몇 시에 일어났었어요? 원래 한 그러니까 6시 50분에서 7시 이 정도 시간에 항상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땡겨서 40분? 네네.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던 힘들죠. 것 같아요. 힘들죠. 네. 10분 동안 뭘 한다고. 네. 힘들죠. 네. 네. 10분 뭐 책 몇 쪽 읽고 끝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에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적응하고 이제 네. 한번 좀 괜찮아지면 조금 더 땡겨보자. 네. 이렇게 해서 6시 30분으로 땡기고 또 적응해서 몸이 편해지면 네. 이제 다시 또 10분 땡기고 와. 그렇게 해서 천천히 네. 5시가 됐던 것 같아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정착된 거예요? 2020년 말쯤부터 시작해서 네. 2021년 네. 한 봄쯤 되니까
네, 완전히 이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 6시 반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10분을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내가 10분을 지나서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때는 네. 아니, 일찍 일어나서 책 좀 읽어보자 이런 마음. 몇 페이지라도? 네, 몇 페이지라도 책 좀 들여다보자. 네. 그리고 네. 조금 지나고 나서는 네. 남편의 마음을 공감해 보려고 네.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 배운 자기 공감 연습을 새벽에 하려고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걸 밤에도 원래는 해봤었는데 네. 애를 재우고 자기 공감 연습을 밤에 하니까 네. 아픈 상처들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너무 서름이 복받쳐서 눈물이 막 나고 너무 견디기가 힘든 네. 거예요. 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다시 회상을 해보면 네. 훨씬 더 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뭔가 좀 감정 정리도 훨씬 더 빨리 잘 되고 좀 치유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럼 자기 공감 연습을 해보자 해서 조금씩 이제 그때 제가 상처받았던 일들에 대한 거 막 글로 막 토해내기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제 마음을 제가 이제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죠. 그럼 이제 그게 몇 시에 일어났을 시기부터 되신 거예요? 그거는 네. 그냥 6시 반? 6시 네. 반. 또 정확하게 몇 시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네.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매일 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떨 때 하고 나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제일 그 저한테 가장 네. 핵심적인 네. 어릴 때부터 박혀있는 신념이 있는데 네. 나는 언젠간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신념이 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한번 끄집어냈을 때는 한번 하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그냥 감정이 흘러가기를 네. 지켜보면서 그럴 때는 그냥 책만 읽고 이렇게 네. 좀 그래서 뭐 매일 꾸준히 매일 자기 공감 연습을 한 건 아니고 내가 좀 진정이 되고 견딜 수 있을 때 다시 꺼내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5시 보통 정해진 거잖아요. 아침에 뭐 아침 루틴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되세요 그게?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 네. 화장실 가서 네. 대략 정신을 차리게 네. 세수를 하고 네. 이제 컵 사진을 찍어요. 컵 사진이요? 네, 이렇게 컵 사진을 찍는 거는 제가 워낙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물을 좀 마시는 습관을 기르고 싶어서 일어나자마자 컵 사진을 찍고 이제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놓고 체중을 한번 재요. 체중을 잰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시고 네. 컵을 한 잔 다시 물을 한 잔 들고 가서 네. 책상에 이제 놓고 저만의 아지트가 있거든요. 네. 작은 그 화장실과 안방 사이에 드레스룸에 한두 평 정도의 저희 네.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창문이 붙어 있는데 네. 창문 열고 이제 새벽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죠. 예. 그때부터 이제 되게 뭔가 힐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새벽 공기 예. 하나만 한번 마셔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 좋을 것 같아요. 상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공기 그 차가운 공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또 가끔은 창문 열면 거기 새들도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내가 새보다 일찍 일어났네. 이러는 약간 뿌듯한 아, 새가 어디서 자고 있어요? 그 나무 사이에서. 나무 사이에서? 딴치가 아예 잠을 자고 있어요. 깜깜할 때는. 그러면 뭔가 뿌듯하고 네. 여름엔 창문을 열었는데 그럼 이제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에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공감 연습하거나 책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필사도 해보고 뭐 또 긍정 학원도 막 찾아서 외워보고 네. 막 명상도 하고 막 이제 이것저것 막 시도를 다 해봤어요. 네네. 근데 그 그냥 오직 나만 있는 그 공간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네. 그 새벽에 막 시원한 공기 마시고 이렇게 그 그냥 자체가 힐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시간을 늘리고 싶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그 새벽 시간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작가님처럼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해보세요라는 거 권장할 만한 모닝 루틴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자기 암시 활동. 자기 암시? 네. 긍정적 자기 암시가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어떻게 하는 거죠? 나한테 네. 힘이 되는 문장들을 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을 일부러 막 찾아서 읽고 이 중에서 한번 이건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모아서
수첩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한 페이지 될 정도 되는 긍정 학원이 생겼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걸 마법 주문이라고 책에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읽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처음에 만들 때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와. 그 이제 아침형 인간하고 꼭 같이 나온 게 저녁형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실 거의 끝나지 않은 논쟁 같은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대체 뭘 아침 일찍 일어나냐. 어차피 뭐 저녁형 인간 쪽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시간 아니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는 뭐 그거는 이미 타고난 기질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유전자가 그렇다더라. 그쵸, 그런 책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뭐, 안 되는 걸 뭐 굳이 하냐. 네. 그랬고, 저도 이제 저녁형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뭐, 여행 가면 시차 적응하면 그쵸? 이렇게 좀 조금씩 땡겨가지고 네. 그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듯이, 네. 나도 아침형 인간으로 시차 적응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당기면 충분히 아침형 인간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침형 인간이 되면 좋은 게 일단 일상의 그, 생활 패턴이 뭔가 좀 더 빨라지고 부지런해진다는 거. 막 늦게 일어나면 부랴부랴 막 출근,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눈 뜨자마자 빨리 막 씻고 막 맞아, 머리도 맞아. 덜 맞은 채로 막 뛰어나가고 네. 막 너무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네. 그냥 뭔가 되게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충분히 여유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 네. 그 이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쨌거나 시작을 할 때는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막연하게 내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비폭력 그 대화를 연습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근원에 뭔가 다른 뭐 감정이나 뭐 다른 일들이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좀 그전이랑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아, 삶의 변화에 대해 있고. 네, 이제는 진짜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함과 좀 절박함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뭔가 바꿔보고 네. 싶다.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단은 내 삶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바꿔보자. 네, 네. 이렇게 시작했던 네, 거군요. 네. 할 수 있는, 아직은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혼을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쵸.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도를 해봤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좋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일어나려고 하면 사실은 아침에 딱 이렇거든요. 딱 알람이 울려. 울리는데 뭐 한 5시 반이야. 나 아침에 당장 할 것도 없고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 맞아요. 이러고 눈 뜨고 일어나면 6시 반이거든요. 많이 경험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불을 딱 박차고 나오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일단 네. 자신만의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남이 좋아서 한다고 따라 했을 때 제가 실패했듯이 네네.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야만 하는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된, 나한테 네. 도움이 될까 이거를 네. 자기가 확실히 믿는 확신이 드는 답을 찾아야지만 네.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난 게 저한테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네. 다르게 살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나다운 게 뭔지를 좀 파봐야겠다. 도대체 내가 나다운 게 뭔지, 진정한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쵸.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을 책에서 좀 찾아보자. 네네. 그런 마음으로 되게 간절하게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자신만의 확실한 이유랑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한테 어떤 방법이 제일 잘 맞는지 네네. 남이 좋다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작게 시도를 해보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자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뭐, 8시간을 자야 되느니, 뭐, 6시간만 자도 된다느니, 아니면 뭐, 누구는 뭐, 성공한 누구는 뭐, 4시간밖에 안 잤다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수면 시간 얘기가 있는데,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저는 이 수면 시간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내가 잠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이 적정 수면 시간 찾는 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네. 한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은 네. 처음에 새벽 시간 기상을 시작을 하기 전에 네.
자는 시각 체크하고 네. 그냥 푹 자고 개운하게 눈이 떠졌을 때가 몇 시인지를 한 네. 일주일 정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알람 없이요? 네 오.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는 네. 시간 네. 근데 이제 출근할 때는 네. 억지로 알람 맞춰서라도 일어나야 그쵸. 되니까 네. 휴일 같을 때 완전히 내가 좀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다고 네. 생각할 때 네. 그때 시간을 해보니까 저희 한 저는 한 8시간 되더라고요. 8시간 그때 나온 게 8시간이군요. 네. 아. 그런데 네.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줄여볼까? 8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너무 줄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 책을 찾아봤죠. 네네네. 그랬더니 수면의 질을 높이면 잠을 맞아요. 좀 네, 맞아요. 줄일 수 네. 있다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면의 질을 좀 높일까? 그래서 저녁 루틴을 바꾸고 뭐 베개도 막 여러 번 바꿨어요. 네네. 이불도 바꾸고 네네네네. 패드도 바꾸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네. 아 저녁을 좀 차분하게 네. 보내는 게 네.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7시간만 네. 자도 네. 개운하더라고요. 아, 그 이불하고 이제 베개를 바꾸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어떤 아니 그거보다는 네. 베개를 바꾼 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녁에 한 시간 아무리 못해도 한 시간 전부터는 네. 이런 화면을 안 보는 거. 아 스마트폰 이런 거 안 네, 보는 거. 네. TV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아. 그런 화면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냥 뭐 책에서 본 건데 뭐 아로마 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아. 이런 것도 얘기하겠네. 네, 이런 걸 혹시 해보셨나요? 네, 아니면 네. 어땠나요 그런 것들은? 근데 우유도 네. 또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 있고 저는 약간 배가 부글부글거려서 아. 별로였고 네. 아,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네. 누워서 막 이것저것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네. 바디스캔 명상을 해요. 바디스캔 명상이요? 네. 그건 뭐예요? 그것도 되게 효과가 좋은데 네.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바디스캔이라고 검색하면 가이드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눈을 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관찰한 상상으로? 아니, 네, 느낌을 네. 내 몸의 감각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머리에 어떤 느낌 들지 뭐 이렇게 하나씩 쭉 차근차근 네. 이렇게 살피다 보면 눈을 감고 느낌을 네. 느끼다 보면 네. 어느새 잠이 들어요. 아, 발끝까지 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예, 네, 그러면 이제 스르르 잠이 오더라고요. 와, 그게 효과가 있구나. 네. 오, 와, 네. 그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해서 올바른 저녁 루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저녁 루틴은 작가님 어떻게 되세요? 저녁 루틴 몇 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저녁 먹고 나서. 그러면 7시 이후? 8시 이후? 8시. 8시 이후? 네. 저희 가족이 이제 8시 정도 되면 모이는 약속이 있거든요. 아, 거실에? 네. 오, 네. 테이블에 모여가지고. 네. 뭐, 지켜질 때도 있고, 아직 안 지켜진 날도 있는데, 네. 모여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보드게임, 네. 이제 아이가 네. 다 보드게임 좋아하니까 보드게임을 네. 하던가, 아니면 이제 같이 책을 읽던가, 이렇게 좀 가족 셋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제 뭐 영상 이런 건 안 보게 되고. 네, 네. 또 이야기 나누고 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만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네. 그럼 이제 그렇게 8시 이후에 뭐 보드게임 하다가 뭐 9시 반 10시 되면 난 잘 갈게 이러고 나오시는 건가요? 네, 이제 아이를 같이 재우는 거죠. 아, 네. 네, 제가 잘 되니까 네, 네. 아이도 같이 일찍 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닥토닥 재우고 아이를 재우면서 저도 같이 자고 아이는 그래도 일찍 자나 봐요 그래도. 네 원래 지금은 그래도 좀 늦게 자는 편인데 네, 원래는 네. 9시면 무조건 같이 잤어요. 그럼 이제 저녁 루틴은 사실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 남편분하고 아이와 같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갖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은 뭐 꼭 게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올바른 저녁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극을 과한 자극을 주지 않는 거? 네. 너무 이제 과하게 네. 웃거나 막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네. 막 되게 막 사람들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모임을 저녁 늦게까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자기는 모르지만 되게 자극이 돼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녁 모임도 되도록이면은 좀 잘 안 잡거든요. 어쩔 수 없을 상황에만 네.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 이제 불가피한 회식도 있을 수 있고 네.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날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네. 그런 날이 있었다면 다음 날은 이제 푹 자야죠. 굳이 그런 날까지 잠을 네. 줄여가면서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이 돼 있으니까 네. 하루 이틀 정도 푹 자도 이제 다시 원래 루틴을 찾을 수 있고 네.
일상을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하시는 게 그 마법의 주문, 긍정적 자기 암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이제 아까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효과적인 마법 주문 만드는 법. 다른 분들도 이제 나도 마법 주문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네. 뭐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분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네. 처음에는 뭐 한 두세 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뭐 이 정도 그냥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네. 뭐 이미 만들어 놓고 네. 쓰고 계신 분들의 문장을 막 이제 서치를 한 거죠. 네. 네. 이거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뭐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책류를 찾아서 네. 웰싱킹도 요새 나온 책 중에 네. 자기 암시 문장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네. 긍정 암시 문장이 쫙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서도 몇 개를 골랐고 이렇게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문장을 골라서 이제 나한테 맞게 다듬는 건데 이렇게 마음 진짜 이게 나한테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 그런가?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맞나? 이런 네. 의심이 들 때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문장을 다듬던가 아니면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에 보니까 네. 나는 뭐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으로도 진짜 긍정적인가? 뭐 이렇게 의문이 나오고 네. 나도 안 긍정적이잖아 네. 이런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네, 네. 그럼 약간 서로 막 이제 그쵸 싸우겠죠? 네, 네. 서로 마음에서 이제 싸움질이 나니까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난 내가 긍정 어떻게 하면 내가 긍정적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무의식에서도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한다고요. 그래서 네. 그냥 평서문보다는 의문문으로 네. 바꿔서 네.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책에서 저도 다 책에서 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부정적인 문장이 있을 때는 네. 부정적인 말은 다 긍정으로 바꾸는 게 좋대요. 예를 들면 네. 네. 저의 문장 중에는 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독단적으로 빼앗지 않는다. 처음엔 이렇게 썼어요. 문장을.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네. 뜻인데 내 마음대로 독단적 네. 그렇게 네. 쓰면 그거를 계속 내내면서 무의식에서는 독단적으로 그쵸, 빼앗는다는 그쵸. 말로 이해를 한대요. 그쵸, 긍정과 그쵸. 부정을 무의식에서는 이해를 못해서 네. 그래서 그 문장을 다시 바꿔서 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엄마다 뭐 이렇게 문장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네. 또 되게 멘탈이 엄청 흔들릴 때 네. 응급처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핸드폰에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랑 같이 읽었어요. 네. 몇 문장 네. 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 해서 아이 목소리랑 제 목소리가 같이 녹음된 파일을 되게 기분이 막 깔아앉고 다운될 때 그걸 틀면 네.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분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게? 지금은? 지금은 네. 한 25문장 정도 되는 25문장이면은 뭐 한 5분에서 10분 걸리시나요? 다 읽는다. 어때요?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리는 거 5분 안 걸려요? 네. 그럼 이게 뭐 시간은, 뭐 분량은 상관없는 건가요? 많이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거 뭐 20분 동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5분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뺏기니까 네, 시간이 생각이 이거 빨리 이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어떤 날은 제가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틀어요. 녹음한 걸? 네, 틀으면서 이제 눈 감고 명상할 때 같이 그거를 듣기도 하고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마법 주문을 외치신 지? 2021년,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이요? 2020년 네. 말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네네. 3년째 3년차? 그러면은 그 3년차를 지금 쭉 해오시면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뭐 와닿지도 않고 이거 그냥 좋다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정말 좋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일상에서 네. 그냥 무슨 일이 딱 일어났는데 네. 내 긍정 학원대로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냥 네. 내 일상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라는 네. 문장이 있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갔었을 인데 네. 그게 저한테 기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네 이렇게 야. 생각하게 된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 그때 이게 이런 힘이 있구나 경험한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이제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핵심 가치라는 건 뭔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네.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제가 이 핵심 가치를 정하게 된 건 다 비폭력 대화 덕분인데요. 네네네. 비폭력 대화에서는 느낌과 욕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이렇게 몸에 어떤 느낌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 때 그게 내 안에 어떤 가치, 어떤 욕구가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을 예전에는 제가 불편한 감정을 네네. 되게 억압하거나 회피했어요. 막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랬는데 네. 그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이게 나한테 지금 어떤 걸 말해주는 신호지?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네. 삶의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만의 가치가 있구나. 내가 그럼 가장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가치가 뭘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치가 뭘까? 네. 이거를 비폭력 대화 욕구표를 보면서 이제 찾아본 시간, 새벽에 이제 그런 걸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네. 감사, 네. 나눔, 네. 비전. 네. 비전은 예전에 꿈이라고 적어놨었는데 그런 거를 매일 실천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냥 네. 이렇게 우연히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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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는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네. 블로그 닉네임을 어떻게 네. 정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네. 네. 그 문장을 딱 보고 첫 글자만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오, 예. 뭐야? 오, 예. 감, 나, 네. 비. 아, 거기서 나왔구나. 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아무도 그거 잘했다. 네. 예. 그래서 진짜 너무 기뻤죠, 그때. 네. 와, 그 뒤로 오감나비라는 닉네임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오감나비였구나, 이게. 네. 핵심 가치가 담긴 이 그러네요, 진짜. 의미도 있고, 철학도 있고, 네. 좋네요. 부르기도 쉽고. 작가님은 이제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자기만의 오감나비 만들어내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핵심 가치의 필요성도 이제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핵심 가치 어떻게 정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시면 많으세요. 핵심 가치는 어떻게 좀 찾고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네. 일단. 계속 알아차리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고 네. 뭘 싫어하고 네. 어떨 때 내가 가라앉고 네.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다 자기만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찾을 때마다 소소한 거라도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를 갉아먹는 행동 네네. 또는 내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신호 또는 내가 되게 별거 아니지만 되게 행복해질 때 네, 소소한 네. 행복 네,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시간을 갖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런 가치를 좀 내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랜 시간 자기를 계속 탐색을 하고 관찰을 해봐야지 네. 확실히 찾을 수 있는 거고 남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럼요. 네. 저는 충분히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거의 내가 네. 하루만 지나도 다른 내가 되듯이 과거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가치가 변할 수 있고 신념도 네.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책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게 욕구 명상법이 욕구만 원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이게 욕구라는 단어랑 명상이라는 단어는 정 반대의 약간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뭔가 한번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저도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알게 된 명상법이에요. 이게 비폭력 대화에서는 그 욕구가 삶의 에너지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네. 가치를 욕구라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막 불편한 느낌이 네. 들었어요? 예를 들면 막 너무 정신이 분주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근데 네.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느낌을 살펴봤더니 지금 나한테는 휴식이라는 욕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한테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휴식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네, 명상을 네. 하면 네.
사랑이라는 건 어떤 색깔일까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냄새는 어떨까 이런 걸 그냥 눈 감고 상상을 해보는 네. 방법도 있고 네. 또는 내가 진짜 그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던 과거의 경험을 네. 다시 회상을 해보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하는 거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네.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네. 그날 욕구명상 하는 날 굉장히 디스크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욕구명상을 하면서 아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사랑을 가지고 명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완전히 채워졌던 순간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뭐지?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내 느낌을 가지면 내가 통증도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삶의 에너지, 자기의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욕구 명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거는 뭔가 뭐 마음의 평안 이런 건가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욕구를 채우는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선한 가치라서 네. 이 사람이 휴식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네. 뭐 열정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해서 그 욕구끼리는 충돌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그 휴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네네. 내가 열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충돌할 수 있겠죠. 네, 수단과 방법끼리는 충돌을 하지만 네. 가치끼리는 충돌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 명상을 하면서 내가 계속 내 이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알아차리기도 하고 네. 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네? 그런 좀 직관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은 충족시키는 또 다른 방법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작가님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내면이 성장하는 독서법. 지금 작가님의 이제 경험이 나온 거죠, 일종의. 네. 어떻게 그렇죠. 하는 건가요, 이건? 그냥 살던 대로 살던 패턴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생각 패턴도 바꾸고 싶고. 네. 나는 어찌할 수 없는데 자꾸 올라오는 감정도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바꿔지지가 네. 않더라고요. 그쵸. 저한테는 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네. 있었어요. 네. 되게 견딜 수 없어서 가끔은 혼자 막 구석에 들어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늘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함이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나를 돌아보고 책에서 나오는 좀 질 높은 질문들을 나한테 던지면서 제가 왜 그런지 이유도 찾아가고 또 여기 나오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라하다 보니까 네. 그걸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속에 있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네. 사라지고 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좀 안전지대에 갇혀 있으려고 했던 저의 그 성향이 네네. 하나씩 하나씩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네. 내면이 성장하는 독서를 나는 목표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작가님처럼 이제 그 내면의 뭐 공허함, 삶에 대한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작가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느끼고 저도 느낀 적이 있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됐던 뭐 책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이 책이 좀 나한테 좀 인상 깊었다 뭐 이런 거. 비폭력대화 책 일단 아 진짜? 아 그 정도예요? 네, 그 책이? 네, 비폭력대화를 네. 적용해서 네. 저는 남편과 갈등을 네. 해결했는데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거리고 두근거리거든요. 네. 네. 정말 제가 저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네. 저렇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네. 사람인데 제 마음을 공감하는 법을 비폭력을 통해서 배우고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안에 어떤 선한 욕구가 있을까? 네. 그 생각을 계속 이제 한 거예요. 이 가이드에 네. 따라서 네. 그랬더니
남편 안에 있는 선한 욕구가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네네. 당신 네. 당신이 이런 걸 원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냐고 남편 안에 있던 욕구를 읽어줬어요. 네네. 남편이 막 울면서 와. 나도 몰랐던 나의 속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하면서 펑펑 울면서 제 손을 와. 그때 순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뒤로 남편이 네. 완전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진짜 야. 화나면 되게 이렇게 에, 막 쏟아내는 에, 사람이었거든요. 다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경험이 저한테 인생의 비전이 됐어요. 아, 사람을 공감해주는 게 이렇게 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야. 그래서 저는 비폭력 대화를 책을 어디 가든 꼭 추천을 해요. 아니 그 비폭력 대화 치면 나오는 거예요? 한 권밖에 없어요? 뭐예요? 그게? 비폭력 대화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가장 기본서는 비폭력 대화고요. 네. 비폭력... 아, 책 제목 자체 비폭력 네, 대화예요? 비폭력 대화예요. 네. 비폭력 대화 책 있고 뭐 비폭력 대화 워크북도 있고 네. 뭐 그 나이대별로 뭐 부모를 위한 비폭력 네. 대화도 있고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뭐 단행본이 아니고 뭐 학술서 이런 건가요? 뭐 어떤 책이에요? 뭐라고? 뭐 대학 교재 같은 아니요, 느낌이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똑같은 네, 책이에요? 네, 일반 책이에요. 심리학 뭐 이런 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디로 분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아무튼 검색하면 나온다는데. 네. 그리고 놓아버림.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가 놓아버림. 예. 오. 네. 저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연습 네.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네. 아 만약에 비폭력 대화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네. 박재현 소장님 아세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라플러스 인간 연구소인가 그분도 비폭력 대화 공인 네. 인증 오. 그 강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전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게 좀 훨씬 더 쉽게 비폭력 대화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쓰여져 있는데 네. 네, 그걸 읽으면서 이제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폭력 대화를 딱 읽고 아침마다 연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연습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나를 돌본다고 할까요? 그냥 내 마음을 네. 내가 공감해주는 거. 그럼 이제 그 남편분한테 그 비폭력 대화를 딱 실천했을 때, 행동했을 때 남편분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는 작가님이 완전히 그 비폭력 대화를 체화를 해가지고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뭐 일상에서 그렇게 완전히 잘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아들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아들의 동기부도 있었고 네. 내가 진짜 이런 부모가 돼야지 이런 되게 간절함도 있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남편이랑 이렇게 관계를 풀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남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선한 욕구 속에 그 어린아이 6살 어린아이 네. 남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럼 비폭력 대화 책 읽고 얼마 만에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처음 비폭력 대화를 배운 건 아이 때문이었어요. 아이? 아이랑 대화를 잘해보려고. 아, 예. 제가 처음 2018년에 그걸 알게 됐고 2018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남편에게도 시도를 해봤는데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그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아, 예. 너나 네. 잘해라 막 이런 네, 얘기를 네.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5년 아니다 18, 19, 20 네. 3년 정도 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네, 몸에서 말과 생각이 네. 스며든 것 같아요. 야.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부터 조금씩 바뀌었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남편한테 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네. 남편한테는 잘 되는데 아이한테는 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분신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고 네. 근데 좀 약간 거리를 두고 네. 멈춰서 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고 그 작가님 이번 책이 이제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더라. 좀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훨씬 더 읽으시는 분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네. 이 질문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솔직히 삶이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 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그 공부를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자신의 내면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이 살아주는 삶이 아니고 그렇죠. 오직 나밖에 살 수 없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 말씀 따르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뭔가 삶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누군가 잠을 선택해서 잠을 더 자는 거고 또 아니면은 잠보다 뭐 더 급한 내 삶에 뭔가 뭐 문제 해결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시간에 그걸 하면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는 걸 시작할 때 그때가 딱 휴직 기간이었어요. 딱 1년만 한번 해보자. 1년만 내가 인생을 완전 바꿔보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더 자고 싶은 날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무조건 1년은 해보자 라는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적어도 1년은 죽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딱 1년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1년, 1년을 목표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엄마를 위한 미라클 모닝의 저자 최정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